다일 영성 생활 수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음식부터 밥상 위에 있는 진지부터 알아차리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밥상 위에 진지를 알아차리면서 깨닫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음식들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맛뿐만 아니라 향기도, 모양도, 색깔도, 소리도, 촉감도 먹을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저 식사가 먹는 일로 끝나면 사실은 의미 없고 뜻없는 삶을 이어가는 거죠. 내가 먹는 대상인 음식들과 만나는 행위를 더 깊이 의식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저녁 뭘 드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너무도 쉽게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돈만 내면 음식을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먹었는지 또 그 음식의 맛은 어땠는지 아무 생각 없이 기억 못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밥통에다가 집어넣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그저 남이 차려주니까 먹고, 왜 먹는지 모르고 또 먹고,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생명들을 알아차리고 또 이 생명들에 의해서 삶을 이어가게 될 나, 또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진정한 감사가 식탁에서 샘물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진지 알아차리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기 위해 가능하시면 금식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말이죠. 두 끼만이라도 굶으면서 여러분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픔과 친구가 되어보기를 강추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보라는 거죠. 근데 배고픔을 느껴볼 기회도 없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배고픔을 모르는 건 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배고픔은 배부름보다도 더 친숙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명절 때나 생일 때 특별한 때가 아니면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경험 하질 못했습니다. 매일의 식단은 소박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은총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점점점 멀어진 이 현대인들은요 배고픔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독도 견디질 못해요. 침묵도 견디질 못하고요. 아픔도 참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제대로 한번 금식을 경험하고자 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배고픔을 만날 수 있잖아요. 배고픔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가요? 아니면 배가 부르신가요? 배가 고프시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배고픔과 친숙해지고 또 배고픈 맛을 느끼다 보면요 정말 배가 고파졌을 때 그때 음식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감사가 넘치는지요, 여러분도 삶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시간 됐다고 먹고 또 먹고 그냥 집어넣다 보면 정말 음식 귀한 줄 모르고 몸은 병이 나고 탈이 납니다. 귀하게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을 정과 성을 다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먹는 일을 벗어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배고픔부터 느껴보자 이 말입니다. 배고픔. 이 배고픔과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배고픔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아직 한 끼 밥 제대로 못 먹어서 벽을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가난한 빈민촌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먹을 음식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지 알아차리기의 첫걸음, 배고픔과 친구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절절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때마다, 지금 여기부터. 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